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칼데리스 리파이널에서 1대1, 예, 소륙전이 될, 예, 소륙전이 될지, 아니면 파이널 매치로 될지, 자, 곰님과 원수님의, 결승전, 1대1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곰님이 1점 가져간 상황에서, 자, 원수님 여기서 패배하면은, 2등으로 남게 되고, 1등을 곰님이 가져가게 되는데, 하, 곰, 원수님의 로딩이 끝나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이번 경기는 카오스 소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얘는 이 친구들 블러드레이븐이라는 그런 걸 가져가고 있고요. 곰님께서는 역시나 포스코맨더로 황금표구의 포스코맨더. 자, 근데 카오스를 섬기고 있어요. 타락을 숨기기 위해서 또 헬멧까지 뒤집어 쓴 포컴이네요. 자, 곰님 일단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이제 스트롱홀드에서 이제 스카 마린킨과 이제 추가적으로 택티컬 마린킨이 등장했고, 원스님 헤레틱과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등장을 하면서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칼드레스 리파이너리가 거의 뭐 정확히 똑같이 생긴 배치가 거의 뭐 흡사 완벽하게 지금 5대5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가적인 이런 거 이런 잡다한 거 빼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양측 다 적절한 밸런스에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맨드의 이제 카오스 소설로 영웅을 카오스 소설로 바꿨는데 얼마나 멋진 카오스 소설의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오스 소설로 피가 거의 반 넘게 까였고요. 일단 카텍마의 등장으로 곰님은 병력을 빼주고 계시는데. 자, 일단 둠볼트 들어갑니다. 하지만 둠볼트 살짝 픽살이 났나요? 약간 픽살이 났네요. 약간 픽살이 났어요. 자, 양측 다 이제 서로 이제 엄폐를 하면서 사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레틱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헤레틱 체력 이렇게 없으면은 이거. 자, 둠볼트 한번 더. 근데. 근데 여기서 택마 하나 갈렸죠? 이거는 좀 이득이에요. 자, 엄폐 좀 잘하고 싸우면 좋은데, 포스 커맨더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젠치 승부에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첫번 스카웃이라서 없어요. 자, 도망가야죠. 이거 헤로틱만 노리죠 지금. 네, 다 필요 없죠. 소설어. 자, 포스코맨더 도끼질하고 발탁이, 온갖 발탁이랑 근접전 들어갑니다. 자, 체력 없는데 이거 30 크라켄 보드까지 터치면서 잡겠다는 의지인데 결국 살아 돌아갑니다. 자, 간단했지만 살아 돌아가고요. 자, 카텍마들, 자, 마찬가지로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일단 둠볼트가 살아주고 있는데 이거 초반에 리퀴션 포인트 지금 다 날리거든요. 자, 눈볼트가 좀 제대로 들어가서 한 마리를 잡아낸 건 좋았으나, 그리고 여전히 택티컬 마린 팀이 한 마리가 없는 새로 이제 존재하긴 하나, 지금 뭐 전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지로 가지 않고 조금의 깃발 내리고 중립하고 도망가도 이득이죠. 이거 왜 하나만 더 넣지 눈볼트는? 자, 여기서 근데 수탄 하나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빠져야죠. 지금 수탄 들어갑니다. 아이고, 하복 데미지를 받는 거를, 이거는 안 좋죠. 이제 헤로틱 두 마리면 또 충원을 또 해줘야 되는데 시간만 먹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원스님 다음 대응책으로 무엇을 선택하실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역시 60랭크 카우스가 멋있긴 멋있네요. 워낙 삐뚜기가 한 개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일단 깃발 자체 굉장히 압박당하고 있을 겁니다. 북쪽은 지금 곰님께서 먹지를 않으셨지만 왼쪽 하단에, 그리고 중간과 왼쪽 하단에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거든요. 깃발들이 대부분 카오스 진영 발전기 3개, 스페이스 마린 발전기 3개. 하지만 왼쪽 하단에서 포스 커맨더가 추가적으로 송전탑을 먹어주면서 발전기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체인소다 스톰실드 달아주면서 다시 한번 더 카오스 하복 카운터 쳐주려고 하네요. 게다가 장인의 갑주도 또 끼고 있어서 이거 포컴이 제대로 탱킹 역할을 해줄 거고요. 지금 스카 분대는 또 수류탄 아까 던졌듯이 분대장에다 스카 샷건까지 달아줬고 지금 또 대바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대바, 이쪽에서 대바. 하지만 곰님께서는 체인소드와 스톰실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압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아, 여기서 2티어 빠르게 올라가줍니다. 2티어 빠르게 올라가서 빠르게 블러드 크러셔를 찌른다. 이런 카오스 빌드 나쁘지 않죠? 이거 좀 도박일 수도 있거든요.
성공하면은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는데 전투 한번 잘못하면은 말립니다. 자, 지금 카오스 입장에서는 지금 세 양치단 마찬가지로 이제 3대, 그러니까 세 분대씩 운영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이 티어 버티기만 하면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세 분대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티어 빨리 올라간 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자, 오른쪽 상단에서 드디어 택트마니 팀과 하트마드 교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굳이 지금 헬기 들어가 필요는데 샤크 덕내 인볼트. 데리티 대만도 잘못 터졌고요. 아, 여기서 또 복수의 차단. 숨쉴드도 지금 아직 덜 쓰고 있죠. 자, 여기서 제압 걸고 있는데. 자, 숨쉴드 켰죠. 네, 스킬 떴어요. 피 안 따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건방 끼면은 그냥 탱커입니다, 탱커. 예. 바로 또 화방 걸어다니는 탱크예요. 걸어다니는 탱크. 예, 걸어다니는 탱크. 이게 이 숨쉴드를 이터널 크루세이드에서 착용해보는데 정말 그냥 단단합니다. 그냥 자, 그래도 블러드 크러셔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데바스테이터가 미친척하게 노려주면 이 티어를 아직 안 탔기 때문에 꼼님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카운터 펀치 날릴 수 있거든요. 물론 화염 방사가 다 알고 지금 불 지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나 지금 일단 블러드 크러셔는 올려놨어요. 와, 발전이 테러하는 속도가 화방을 달아주는 것만으로 이걸 이 정도로 빨리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향상된 조준이라 불크도 잘못해서 얻어맞으면 좀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에는 모든 유형의 유닛들에게 75% 증가된 피를 입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블러드 크러셔가 등장을 했는데 자, 돌아가서 이 뚝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포컴 텐시드까지 낀 상황이라. 자, 지금 이득 튀겨야 돼요. 지금 블러드 크러셔로 이득 튀겨야 됩니다. 이거 포컴 오히려 또 전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자, 포컴을 꼬아 지금 헤레틱 열심히 때려주니까 예. 뭐 하고요. 뒤쪽에 있는 헤레틱들을 잡아줘야 돼요. 장인의 갑주 빨로 버티면서 퇴각을 합니다. 자, 이거 기지까지 쫓아가야죠. 블러드 크러셔 지금 이득 취해야 돼요. 지금 최대한 데미지 피해주면서 지금 이거 무조건 발전기 털러 가야죠. 발전기 털러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블러드 크러셔로 이제 본진 게임판 치던가 어찌됐든 간에 2천 올라가지 않아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블러드 크러셔 지금 이제 보내야죠 적진으로. 자, 그리고 리퀴션 빨리 소모해서 깃발 다시 수복하고. 자, 블러드 크러셔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제 점령부터 들어가시는 것 같네요. 근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블러드 크러셔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과 이제 발동기를 테려해야 되는 상황 이게 좀 점쳐지는데 지금 블러드 크러셔가 굳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티어 지금 승기 잡았는데 로빈님 말씀대로 본진 가서 깽판을 쳐가지고 좀 피해를 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데미지를 제대로 줄 유닛이 없다 보니까 지금 또 택마 지금 거리에서 벌어져가지고 지금 충원 안 되고 있고요. 급하죠. 곰님도 좀 조금 급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일단 ETO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화염방사기. 이거 분대 충원 노리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거 ETO 타자마자 드래프트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자, ETO 타자마자 데바세이트, 택티컬 마니팀. 자, 서전트 달리고요. 자, 그리고 스카우프인데 아직 뭐 대기가 특별히 뭐 없나요? 파워피스라든가 뭔가 올라가기 전에 좀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깃발을 많이 수공을 했습니다. 조준을 쓰시면서 분대 충원을 노리고 스턴가드 베테랑 분들을 그냥 바로 그냥 체제전환을 해버리시네요. 이렇게 되면 블러드 크러셔 데미지 금방 받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추가되네요. 네, 죽었던 친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정말 코스 좀 다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무섭거든요, 얘네들. 이 친구들 등장. 대기감 되지, 대보병 되지. 예. 자, 너무 시간을 너무 줬어요. 시간 주면 안 됐었는데. 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 파우서서로 스킬 들어갔죠. 파우서서로 스킬 들어갔죠. 자, 지금 당장 데미지 주고 있긴 한데. 원거리 데미지 면역. 예, 저 한 명.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헤리티프로 잡아줍니다. 자, 복수의 탄환 들어가고요. 복수의 탄환. 슈퍼마리티 지금 실드가 꺼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펌의 체인지. 넉백 걸었죠. 근데 이게 좀 긴장이 됐으면 좋겠었는데 이거 지금 넉백 시켰다고 해서 될게 아니거든요.
자, 포스트맨도 이와지 파피스 달았습니다. 파피 달았으면 불크 빠져야죠. 그냥 전투하지 말고. 자, 지금 개발을 또... 아, 붙었죠. 아, 붙었죠. 붙었죠. 파피스. 어. 아, 근데 카우스소로 카우스소로 지금 센스 있게 뺍니다. 예. 예, 바로 그래도 크러셔 기지로 송환해 줍니다. 지금 뭐 곰님 자원 수급량을 봤을 땐 드레드노트가 나올 확률 높거든요. 자, 근데 노이즈만의 등장에 주고요. 노이즈만의 등장이 일단은 병력 수 자체만으로는 일단 곰님보다는 앞서긴 한데 3티어 그냥 올라갑니다. 곰님. 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빨리 올라서 터미를 뽑아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새 아까 그 고통의 사슬도 있고 이런 그 총공세가 들어가게 되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게 과연 예, 저쪽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가 살짝 예, 고민됩니다. 3티어로 뭐 올라가긴 하는데 이 세 유닛만으로 이 많은 병력들을 어떻게든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노이즈만의 등장으로 아마 발전기 테러 예, 염두에 준 것 같습니다. 어, 샷건 스카우 일단 빠지고요. 자, 여기서 퇴각한 로 퇴각 병로에 불크 한 마리는 끌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예, 끊어먹지 못했네요. 자, 중앙에 있는 비틀 포인트 먹어주면서 파우소서로 워프파이어의 막대까지 달아줬습니다. 고통의 회복과 함께 포스 커맨더는 파워피스와 장인의 갑주 달아줬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올라간 발전기. 예, 발전기 너무 예, 너무 잘 먹고 있었어요. 친구가 예, 카오스라는 아니, 스페이스만이 너무 안도둑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대우필 필요가 있어요. 노이즈만에 써서 데파세이터. 아, 아, 여기서 적절하게. 자, 이 상태로 쭉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카오 노이즈만을 이용해서 조금의 발전기까지 쭉 밀어내서 조금 3티어 곰님이 3티어로 올라가더라도 기가 뭐 못 나오게 막아야 돼요. 아, 이거 한번 퇴각을 하긴 하는데 경로가 좀 짧아서 지금 게다가 이거 일단 곰님이 막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노이즈마린 지금 예, 전, 예, 열심히 사격해서 지금 발전을 싹 다 테러해줘야죠. 자, 낙관적인 볼트 또 제대로 터지고요. 근데 샷건 스카우 수류탄 약간 불살이가 납니다. 자, 발전기 3개 싹 털어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원스님이 조금은 이... 아, 근데 프레데터가 준비가 되네요. 프레데터 준비 대기갑이 있나요? 지금 없죠. 코르메인장을 달지도 못했고 노이즈마린도 아직은 블라스트 업그레이드 못했기 때문에 발전기 테러했으나 프레데터는 찍어놓은 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빅토르 포인트 차이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빅토르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 네, 지금 어떻게든 지금 전투로서 지금 이득을 보려는 것 같아요. 양측 다. 일단 원스님도 3티어 빠르게 쫓아가고 계시는데 일단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전개 자원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프레데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 프레데터로 피해 좀 없이 3티어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멍멍이 잡는 순간 이거 카오스가 라인이 무너질 겁니다. 자, 빅토르 포인트 먹고 왼쪽에 있는 거 그냥 헤레틱으로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예, 헤레틱 지금 어차피 있어봤자 쓸모없거든요. 헤러틱은 지금 깃돌이 플레이를 해주면서 발전기 가져가거나 아니면 리키션을 중립화 시켜놓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전 자체를 좀 많이 피해야 됩니다. 카오스 입장에서 둠볼트. 자, 데바스테이터로 제대로 들어갔죠. 와, 제대로 들어갔죠 지금. 와, 워프파이어 제가 되네요. 여기서 카오스 속으로 워프파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카보팀 박근혜 등장에서 낙스테론 이렇게 의도 맞아 죽을 수 있으면 헤로틱도 그닥 좀 프레터 마스크를 맞고 지금 공지 못 차리고 있죠. 마스크는 마지막 한 발도 못하게 이거를 잡았네요. 지금 너무 방심했네요. 자, 여기서 예, 카오스의 역습입니다. 카오스의 역습. 아, 그렇지만 자, 역시 파워피스톨 낀 포컴. 자, 하지만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충분히 포스 커맨더 팡팡 깔아버리고요. 기력 벗겨 안 되죠. 야, 이거 카오스 인형 제대로 각잡고. 자, 곰님 여기서 원스님한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카오스 프레데터. 야, 너가 프레데터야? 나는 카오스 프레데터야. 아, 복수전 들어갑니다. 아, 어디서 지금 분대 충원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분대 충원을 하셨네요. 네. 아, 근데 이거는 글쎄요, 그닥 분대 충원보다 차라리 썰텀이나 터미를 생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원스님이 지금 기구만장해서 막 예, 놓지 말고 지금 더 계속 압박을 해줘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 마음 놓을 때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곰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승기를 잡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끝내려면 본인도 무언가 완벽한 지금 카프레데터로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스커만의 게임 또다시 일단 던져주지만 이 녀석을 이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쪽 괜찮아요. 레벨 2짜리 자, 데바시에이터 팀 근접 들어가고요. 하트마도 근접 들어갑니다. 자, 거기다 로켓 택마 테크니코만의 팀. 자, 헤레틱 이 와중에 도망가고요. 자, 스페이스마린 입장에선 스톤가드 베테랑 군대 레벨 2, 스카우 레벨 2, 테크니코만의 레벨 1 이거밖에 남지 않은 상황. 포스 커맨더가 지금 레벨 2인데 레벨 차이도 지금 카프레 등장했죠. 카프레 등장했죠. 지금 신성한 챕터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를 잡아서 파워피스트를 묶을 수 있을만한 상황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로켓 택마와 스턴가드 베테랑 군대일 뿐인데 병력 구도, 병력 질하고 양이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자, 그래도 지금 열등 열심히 모아주고 있습니다만 자원이 너무 없어요. 다시 한번 묶어버리고요. 보통의 소설. 네, 카오소서로 제대로 힘 발휘해줍니다. 이게 카오소서랍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인몰트까지 쏴주고요. 아, 하지만 그대로 또 파워피스트. 자, 하지만 카프레, 아, 미사일 바꿨는데 카프레도 카프레 위험했었죠. 일단 로켓탱만 묶어줘야죠. 로켓탱만 묶어줘야 됩니다. 아, 로켓탱만 묶어주면서 노이즈 마린 불크 노이즈마린을 묶어주고요. 스턴가드 베테랑 분들 삭제가 될 뻔했죠. 아, 포스트 커맨더 살아서 들어갑니다. 와, 이렇게 등마도 좀 위험하지만 살아 돌아갈 것 같고요. 자, 노이즈마린이 지금 누구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노이즈마린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덕분에 원거리 보병을 왜 묶어야 되는데. 네, 어떤 상황인지 거치돼서 준비되고 있고요. 자, 카오스프레더 두 개째 등장하게 되면서 원스님 이번 게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투 카프레데터면은 플라즈마 캐논 팀 한 분 돼가지고는 상대하기 힘들고요. 자, 발전기 자원...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하지만 열심히 지금 자원 모아주고 있긴 한데 충원하느라 돈이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드랍포트. 아, 한 번 더 드랍포트로 이렇게 되면 택마가 두 군데가 아, 이건 폭함 스킬이었나 보네요. 자, 불캐팀 쏘고 있는데 수도 모릅니다. 불캐팀이 또 로또를 터뜨린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원 넘쳐나고요. 이 상황에서 그레이트 언클링 같은 거 생산해주면서 카프레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끝장을 내버리는 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자 수 205명 추천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어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 카프레드 오히려 카오스 터미네이터가 나오네요. 자, 카프레 취소하고, 카프레 취소한 건 아니죠. 카프레 취소하고 상급이 등장하면서 자, 이번 경기 원스님의 카오스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원스님이 승리를 가져가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이에요.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 진짜 카오스의 마이크로 컨트롤. 원스님이 진짜 결승까지 와, 난 솔직히 나도 좀 곰님이 너무 강세라서 원스님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제 의견을 완전 박살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스님이랑 저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원스님이 자신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월머타운을 카오스 취향으로 바꿔달라. 카오스스럽게. 아, 로켓팀만 또 묶이고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로켓팀 픽서리합니다. 자, 오뜨. 자. 회색이 많이 짙어졌죠. 제 월머타운 사이트가 아이 오브 테라로 직행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포스커맨더 가까이 들어왔다가 곰님. 자, 이거는 이거 패배 선언한 걸로 합시다. 예, 이거 패배 선언한 걸로. 이거는 게임이 이미 많이 기울어졌어요. 예, 튕겼다고 합니다. 튕긴 것 같아요. 아, 튕기신 거죠? 아, 써렌치는 게 종료를 눌러봤다. 써렌치는 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막 쳐서 나가신 줄 알았는데. 예, 방금 지금 고문님한테 카톡했는데 죄송하다고 써렌 치는 게 나가졌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경기는 예, 카오스의 마무리는 확실하게 봐야죠. 예, 오늘 예, 이처럼 카오스가 열렬히 빛났던 적이 있던가. 자, 카오스의 위험을 예, 절실히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서력전 카오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카오스 소설의 워프파이어로 데바스테이터 팀을 닥살낸 게
정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카오스서로의 레벨, 카오스서로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따라서 이제 둠볼트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 카오스 정말 예, 멋졌습니다. 지금 뭐 기지는 트로포트 두 개, 트로포트 두 개밖에 없어요. 살짝 예, 얼굴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거 잘만 하면은 살짝 얼굴 모양처럼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코고, 이게 코고 입은 없습니다. 뭐 대충 그렇게 보기도 힘들겠네요. 다른 게 생각이 나긴 했는데 예, 무리한 드립이라 치진 않겠습니다. 자 가까이 들어 플라스마 테러팀 아작냅니다. 작살내죠. 게임 예, 종결 지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수성가드 베테랑 군대 스피드도 좋지만 카오스 앞에서 되지 않죠. 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곰님의 마이크로 컨트롤을 한 스톤가드 베테랑과 마이크로 컨트롤하지 않은 AI의 컨트롤이 보이시나요? 네, 같은 유닛도 자 유저에 따라서 살발하네요. 살발해. 서렌 찍는 거는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승패가 바로 결정이 나면서 그냥 나가는 건 AI로 대체되죠. 자 왼쪽 위에 18점, 17점밖에 남다는 상황에서 예, 파란색 요거까지 중립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게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되면서 두 번째 경기는 원스님이 승기로 서력전을 하게 되면서 세 번째 경기 예, 결승전 세 번째 매치까지 예, 진행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훌륭한 명경기였습니다 이번 거.